BMW에는 M,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AMG, 아우디에는 RS처럼 주요 메이커에는 고성능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독자 브랜드가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올 초 고성능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현대차 RD의 중심인 남양연구소에서 나와 N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행 테스트 도중 포착된 i30N의 모습은 기존 공개되었던 외형과 다르다. 발표를 앞둔 차세대 i30의 외형 디자인을 입혔기 때문이며 양산에 더욱 가까운 모습이다. 현대자동차 i30N은 직렬 4기통 1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된다.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 토크 31.5kg M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폭스바겐의 GTI, 포커스 ST와 경쟁하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i30N은 2017년 데뷔할 예정이다.